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온 6학년 초등학생입니다. 우선 발언에 앞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은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고 어린아이가 뭘 알겠냐면서 저희 집회에 나선 초등학생을 무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학생의 본분이 꼭 공부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전에 있었던 4.19, 5.18 때도 큰 역할을 맡았던 것은 학생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근혜와 최순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무슨 일을 저지었는지 아십니까? 청와대에서 필요 없는 각종 주사액을 구매하고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른 등 전부 날아다자면 오늘 집회가 끝날 때까지 말해도 끝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데 들어간 돈이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복지와 국가 발전에 올바르게 사용된다고 해도 세금을 기분 좋게 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수백억이 넘는 세금이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사치를 위해 각종 비리를 위해 사용된다고 하면 누가 세금을 내고 싶겠습니까? 국민들이야말로 이러려고 세금 냈나 괴롭고 자괴감이 들 뿐입니다. 또한 여러분, 맹자의 이인 여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몽둥이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다를 바가 없으며 몽둥이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차가운 바닷속에서 죽어간 수백 명의 세월호 승객들, 또 경찰의 물대포로 죽은 고 백남기 농민, 넓게 보자면 박근혜가 낭비했던 국민의 혈세를 각종 복지에 사용하고 자살 범죄 예방에 사용했다면 살수 있었지요 모르는 사람들. 물론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박근혜가 국민의 공범과 총검으로 타협했던 아버지 박정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달라져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측근에 돌아가셨지만 박근혜는 우리 국민의힘으로 무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집회에는 제 또래들부터 하업자머니까지 100만 명 넘게 참여하고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의 촛불이 저절로 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촛불은 시간이 되어도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또한 당신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고 후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곳에 참여하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박근혜는 끝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거나 탄핵될 것 같은 하야에서 매달 12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전직 대통령과 같은 갖가지 예우를 모두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끝까지 노력하여 사교 없는 대통령 박근혜의 국민의힘으로 모아내야 될 것입니다. 부족한 점 많은 제 발언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